자, 2020년도 8월 31일 시황 분석을 오늘 종합 주가 시황 분석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행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장에는 무조건 개파락으로 시작할 확률이, 그러니까 오늘 하락할 확률이 거의 70%가 넘는다라고 시황 분석을 내드렸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확률적으로 무조건 70%, 60%는 하방 확률이 높은데, 미국장이 이제 그나마 상승을 해서 아침장에 강하게 갭상으로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한, 확률적으로 무조건,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주간장 확률, 종가로 끝났잖아, 주가가 밀려서. 그 확률로 보면 60%, 70%는 무조건 하방 압력이 올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지. 단지 이제 미국장이 주가가 강하게 반등권을 주면 당연하게 이제 아침장에는 갭상으로 올라갔다가 더 이상 추가 반등을 못하면 또 하락 조정이 올수 있다. 그 시황 분석을 내렸는데 아침장에 강하게 갭상으로 일단 튀었어. 갭상으로 튀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위아래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졌지. 그래서 선물 매수를 못 이긴 거야. 자, 그러면 이후에 주가를 한번 보자고. 자, 오늘 지금 현재 코스닥 아침에 갭상으로 치고 올라간 거를 이제 무조건 뚫고 올라가야 돼. 이제 무조건 뚫고 못 올라가주면, 자, 방법론은 딱한 가지야. 오늘 무조건 확률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잖아. 높다고 그랬으니까 이제서부터는 반대로 주가가 위로 상방으로 틀었으면 속임수가 아닌 다음에 무조건 상방으로 쳐야 된다고. 이거는 그냥 무조건 올라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판이 뒤집어져. 그래서 아침 동시호가 때 잠시 뭐 장단질 쳤다가 주가가 밀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의 주가는 지금 뭘 보냐면 코스피 2367을 잘 봐. 2367. 자, 2367이 깨지면, 하락장으로 추세가 바뀌는 수가 있어. 자, 반대로 얘기하면 2367이 지지를 받으면 무조건 이제는 주가를 상승 추세로 일단 돌려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상방으로 가야 돼.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 몸담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기업 환상이. 자, 2020년도 8월 31일 시황 분석을 오늘 종합 주가 시황 분석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행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장에는 무조건 개파락으로 시작할 확률이, 그러니까 오늘 하락할 확률이 거의 70%가 넘는다라고 시황 분석을 내드렸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확률적으로 무조건 70%, 60%는 하방 확률이 높은데, 미국장이 이제 그나마 상승을 해서 아침장에 강하게 갭상으로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한, 확률적으로 무조건,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주간장 확률, 종가로 끝났잖아, 주가가 밀려서. 그 확률로 보면 60%, 70%는 무조건 하방 압력이 올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지. 단지 이제 미국장이 주가가 강하게 반등권을 주면 당연하게 이제 아침장에는 갭상으로 올라갔다가 더 이상 추가 반등을 못하면 또 하락 조정이 올수 있다. 그 시황 분석을 내렸는데 아침장에 강하게 갭상으로 일단 튀었어. 갭상으로 튀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위아래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졌지. 그래서 자, 다시 한번 2020년도 8월 31일
코스피 종합 주가 종합 시황 3차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장에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자, 이 구간에서 깨지면 무조건 하방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종합 주가를 얼마까지 하방 압력을 받냐? 2350 상가까지 이야기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뭐몇택 차이 안 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반등권을 잡고 있죠. 자, 기술적인 반등 구간으로 자, 이제 조정을 끝내고 이제 지금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간. 자, 이제 오늘 조정을 끝내고 네가 상승 추세로 가려고 그러면 절대 2355를 깨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시황 분석해 드릴게요. 이게 절대 깨지면 안 돼요. 절대 깨지면 안 되고 여기가 깨지면 2354가 깨지면 하방 압력이 이제 누적적으로 오기 시작을 하면서 추세가 깨지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올라가는 장이면 더 이상 2354를 안 깬다. 잘 지켜보시고요. 올라가는 장이면 무조건 지금서부터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지 않으면 하방 압력이 누적적으로 온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 자, 잘하면 뭐 오늘 장에 아까도 이야기했던 저 금액대를 깨고 내려가면 뭐 2350, 56이 이제 대충 55가 전 저점이니까 여기서 10포인트 정도는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2340, 한 2, 3포인트까지 주가가 오후장에 밀리는 거 아니면 여기서 지지받고 주가가 강하게 회복을 하면서 직전 전고점까지 올라가든가 아니면은 뚫고 올라가든가 그런 힘에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추가 상방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올라오면 또 계속 때려 맞아요. 때려 맞아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이제 조정을 거치고 재반등이 강하게 와야 돼요. 오늘은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오늘하고 내일 이틀, 3일 안에 무조건 주가가 나는 갈 길을 가겠다 그러고 상방을 가지 않는 한 누적적으로 계속 때려맞고 추세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무조건 양봉을 뚫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점 추세가 꺾이는 이 힘의 싸움이 노골적으로 시작이 되는 구간이 오늘하고 내일이다.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시고요. 웬만하시면 쫓아붙는 거. 고점에서 쫓아붙는 거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그나마 바닥주는 그나마 좀 다행인데 고점에 있는 종목은 정말로 위험하다. 한번 여기서 추세가 꺾여서 또 지난번처럼 대세 하락장이 언제 시작될지 몰라요. 이번에 대세 하락장이 갑자기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찔끔찔끔 더 이상 못 올라가면서 고점을 차근차근 부시면서 이제 하방 압력이 오는 누적적으로 오는 거죠.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일봉으로 따지면 올라왔다가 또 다시 밀리고 또 왔다 밀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미국 대선 시기까지도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종목은 어쩔 수 없이 개별 종목을 타야 되는데 이제 코스피 종목, 그러니까 종합 주가가 못 올라간다는 건 자, 코스피 상위 종목이 못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찍었을 때 종합 주가가 지금 2500포인트까지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자, 3월 달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5개월이 지금 주가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5개월 동안 올라올 동안에 여러분들 개별 종목 올라왔습니까? 개별 종목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 상위 종목이 여기서 더 이상 힘을 못 쓰면 그 다음 주가는 무슨 종목이 올라가냐? 개별 종목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종목,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을 많이 샀으니까 개별 종목이 힘을 받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 코스피 200이 종목이 외면을 받으니까 뭐 매수해봐야 종합 주가가 빠지니까 계속 손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코스피 상위 종목에서 개별 종목으로 옮겨가는 시기가 이제 이렇게 조정이 올 때. 그렇다고 지금 본격적으로 하락장은 아니잖아. 상승장이잖아. 그러니까 조정이 오는 구간에 이때 개별 종목이 힘을 쓸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다. 그래서 개별 종목을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매수를 땡겨야 되는데, 이게 1조 프로젝트는요, 개별 종목에 만약에 매수했다가 물려버리면 몇년 가야? 몇년 동안 자금을 못 써. 이게 이제 1조 프로젝트의 허점이에요, 허점. 그래서 뭐 대책이 없어요, 이건.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개별 종목이 이제 조금씩 꿈틀꿈틀거릴 시기니까, 개별 종목에 여러분들은 뭐 1조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조금씩 매수 땡기는 건 좋아요. 그랬다가 이제 주가가 반등권이 오면 수익권을 챙길 수도 있는데, 코스피 상위 종목은 이렇게 질근질근 빠지면 절대 수익이 안 난다. 그래서 종합주가가 급등을 할땐 코스피 상위 종목으로 수익이 나는 거고, 1400포인트 갔다가 지금 거의 1000포인트가 올라왔는데 개별 종목은 전혀 힘을 못 썼거든. 이제 개별 종목이 그나마 틈새를 이제 비집고 들어올 시간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개별 종목에서 수익이 여러분들은 날수 있지만 저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1조 프로젝트가. 자, 여러분들은 대박들 내시고, 너무 한꺼번에 고점에 올라간 종목은 사지 마시고, 아직 대박 주식 시리즈 중에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수익권이 쉽게 도달이 된다. 그래서 이제 기쁨이 같은 경우 지난주 벌써 한달 전서부터 분할 매수를 몇 종목을 했는데, 자, 잠시 2020년도 8월 31일 오후장 2부 실시간 방송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장에 제가 예측드렸던 2344포인트가 드디어 왔습니다. 아침장에 여러분들한테 2367이 깨지면 10포인트는 더 빠지고, 10포인트에서 더 빠지면 2344까지 주가가 빠진다는 거다라고 제가 시황 분석해 드렸죠. 아까제 12시 반에 2346을 찍었어요. 그러고서 주가가 잠시 반등권이 왔지만, 결국은 제가 예측한 것대로 2344가 정확하게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 주가의 흐름이 그럼 어떻게 될 거냐? 힘들어요. 여기서 주가가 돌아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무조건 올라가는 장이면 지금 오후장에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2시간에 주가가 반도권을 무조건 잡으려고 그러면은요, 2344를 더 이상 깨면 안 됩니다. 여기가 깨지면은요, 오늘 하락장이 무진장 커질 수 있어요. 물론 잠시 호가창으로 한번 깰 수는 있어요. 잠시 호가창으로. 자, 올라가는 자리면 지금 이 구간에서, 제가 예측한 구간에서 무조건 주가가 돌아야 된다. 돌아서 상방으로 마무리하면서, 자, 일봉을 보면 음봉으로 이렇게 밀렸단 말이에요. 음봉의 밑에 꼬리를 달고 오후장에 그나마 여기쯤 올라와서, 끝나면은 아주 잘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양봉으로 돈다? 아, 그건 꿈도 꾸지 마시고요. 그냥 밑에 꼬리 달고 그냥 끝나면 오늘 아주 그나마 선방한 겁니다. 그래서, 자, 요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적으로 지금 재방송을 계속 시황 분석을 해서 재방송을 지금 틀고 있는데요. 오후 시간에는 다른 방송을 조금 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오늘 실시간 시황 분석 자료, 재방송 들으면서 제 분석 시황이 얼마나 적중을 했는가, 하나씩 하나씩 지켜보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차원에서
올려드릴 것이고요. 이 시간 이후로 주가의 흐름을 또 한번 자세히 지켜봐라. 이게 돈 버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 지난주에도 거의 상한가, 뭐 오늘에도 뭐 거의 상한가. 그래서 제가 기쁨이가 쇠뽀기 터진 놈이다, 저놈이. 쇠뽀기 터지는 놈들이 있어요. 매수만 하면 그냥 못 올라가는 놈이 있는가 하면, 운대가 그렇게 딱딱 맞아가지고 그렇게 쇠뽀기 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 팔자인데 어떻게 할수 없지. 자, 아무튼 아까도 2365를 뚫고 올라왔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갔죠 또. 자, 오후장에 쉽지는 않다. 하방 압력이 누적적으로 올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점에 단기 수익에 연연해가지고 잘못 들어갔다가 종합주가가 빠지면 대박살 나니까 조심하십시오. 쉽게 회복을 못할 것이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0년도 8월 31일 시황 분석. 자, 다시 한번 2020년도 8월 31일 코스피 종합주가 종합시황 3차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장에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자, 이 구간에서 깨지면 무조건 하방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주가를, 종합주가를 얼마까지 하방 압력을 받냐. 2350 상가 아까 제 이야기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뭐몇택 차이 안 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반등권을 잡고 있죠. 자, 기술적인 반등 구간으로, 자, 이제 조정을 끝내고, 이제 지금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간. 자, 이제 오늘 조정을 끝내고 네가 상승 추세로 가려고 그러면 절대 2355를 깨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시황 분석해 드릴게요. 이게 절대 깨지면 안 돼요. 절대 깨지면 안 되고, 여기가 깨지면, 2354가 깨지면 하방 압력이 이제 누적적으로 오기 시작을 하면서 추세가 깨지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올라가는 장이면 더 이상 2354를 안 깬다. 잘 지켜보시고요. 올라가는 장이면 무조건 지금서부터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지 않으면 하방 압력이 누적적으로 온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 자, 잘하면 뭐 오늘 장에 아까도 이야기했던 저 금액대를 깨고 내려가면 뭐2350 56이 이제 대충 55가 전 저점이니까 여기서 10포인트 정도는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2300뭐40한 2, 3포인트까지 주가가 오후장에 밀리는가 아니면 여기서 지지받고 주가가 강하게 회복을 하면서 직전 전고점까지 올라가든가 아니면은 뚫고 올라가든가 그런 힘의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추가 상방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올라오면 또 계속 때려 맞아요. 때려 맞아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이제 조정을 거치고 재반등이 강하게 와야 돼요. 오늘은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오늘하고 내일 이틀, 3일 안에 무조건 주가가, 나는 갈 길을 가겠다 그러고 상방을 가지 않는 한 누적적으로 계속 때려맞고 추세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무조건 양봉을 뚫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점 추세가 꺾이는 이 힘의 싸움이 노골적으로 시작이 되는 구간이 오늘하고 내일이다.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시고요. 웬만하시면 쫓아붙는 거, 고점에서 쫓아붙는 거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그나마 바닥주는 그나마 좀 다행인데 고점에 있는 종목은 정말로 위험하다. 한번 여기서 추세가 꺾여서 또 지난번처럼 대세 하락장이 언제 시작될지 몰라요. 이번에 대세 하락장이 갑자기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찔끔찔끔.
찔끔찔끔 더 이상 못 올라가면서 고점을 차근차근 부시면서 이제 하방 압력이 오는, 누적적으로 오는 거죠.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일봉으로 따지면 올라왔다가 또 다시 밀리고 또 왔다 밀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미국 대선 시기까지도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종목은 어쩔 수 없이 개별 종목을 타야 되는데, 이제 코스피 종목, 그러니까 종합주가가 못 올라간다는 건, 자, 코스피 상위 종목이 못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찍었을 때 종합주가가 지금 2500포인트까지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자, 3월 달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5개월이 지금 주가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5개월 동안 올라올 동안에 여러분들 개별 종목 올라왔습니까? 개별 종목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 상위 종목이 여기서 더 이상 힘을 못 쓰면 그 다음 주가는 무슨 종목이 올라가냐? 개별 종목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종목,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을 많이 샀으니까 개별 종목이 힘을 받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 코스피 200이 종목이 외면을 받으니까 뭐 매수해봐야 종합주가가 빠지니까 계속 손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코스피 상위 종목에서 개별 종목으로 옮겨가는 시기가 이제 이렇게 조정이 올 때, 그렇다고 지금 본격적으로 하락장은 아니잖아, 상승장이잖아. 그러니까 조정이 오는 구간에 이때 개별 종목이 힘을 쓸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다. 그래서 개별 종목을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매수를 땡겨야 되는데, 이게 1조 프로젝트는요, 개별 종목에 만약에 매수했다가 물려버리면 몇 년 가요? 몇 년 동안 자금을 못 써. 이게 이제 1조 프로젝트의 허점이에요, 허점. 그래서 뭐 대책이 없어요, 이건.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개별 종목이 이제 조금씩 꿈틀꿈틀거릴 시기니까, 개별 종목에, 여러분들은 뭐 1조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조금씩 매수 땡기는 건 좋아요. 그랬다가 이제 주가가 반등권이 오면 수익권을 챙길 수도 있는데, 코스피 상위 종목은 이렇게 질근질근 빠지면 절대 수익이 안 난다. 그래서 종합주가가 급등을 할 땐 코스피 상위 종목으로 수익이 나는 거고, 1400포인트 갔다가 지금 거의 1000포인트가 올라왔는데 개별 종목은 전혀 힘을 못 썼거든. 이제 개별 종목이 그나마 틈새를 이제 비집고 들어올 시간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개별 종목에서 수익이 날, 여러분들은 날 수 있지만 저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1조 프로젝트가. 자, 여러분들은 대박들 내시고, 너무 한꺼번에 고점에 올라간 종목은 사지 마시고, 아직 대박 주식 시리즈 중에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수익권이 쉽게 도달이 된다. 그래서 이제 기쁨이 같은 경우 지난주 벌써 한 달 전서부터 분할 매수를 몇 종목을 했는데, 그게 뭐 지난주에도 거의 상한가, 뭐 오늘에도 뭐 거의 상한가. 그래서 제가 기쁨이가 쇠복이 터진 놈이다, 저놈이. 쇠복이 터지는 놈들이 있어요. 매수만 하면 그냥 못 올라가는 놈이 있는가 하면, 운대가 그렇게 딱딱 맞아가지고 그렇게 쇠복이 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 팔자인데 어떻게 할 수 없지. 자, 아무튼 아까도 2365를 뚫고 올라왔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갔죠 또. 자, 오후장에 쉽지는 않다. 하방 압력이 누적적으로 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점에 단기 수익에 연연해 가지고 잘못 들어갔다가 종합주가가 빠지면 대박살 나니까 조심하십시오. 쉽게 회복을 못할 것이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2020년도 8월 31일 그래서 다시 재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라서 뭐밥 먹으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자, 지금 시간 이후로 12시 26분 지금 시간 이후로 주가가 무조건 상방으로, 일단 주가가 상방으로 돌리지 않으면은요, 하방 압력이 누적적으로 오는 구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장이 그나마 양봉으로 끝나면 아침장에 갭상으로 올라오더라도 계속 때려맞고 밀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확률은 거의 강한 상승장에서 추세가 완전히 상방으로 강하게 가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상 주가가 이렇게 뛰면 무조건 때려맞고 밀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확률은 최하 60%에서 뭐한80% 이상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확률은 무조건 떨어질 확률이 높다. 미국장이 오르든 말든 추세는 이미 하락으로 추세가 접어들어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침장에 갭상으로 올라와서 특정 지수대를 깨지면 무조건 오늘은 추가 하락이 올 확률이 높다. 자, 일봉을 보고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일봉을 보고 지금은 기술적으로 아둥바둥 그냥 매달리고 있는 편이다. 추가 하락을 막게 하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고 지키고 있는 것뿐이지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제가 누차 이비닐토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뭐 S&P란다.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증권방송 TV를 보시면 어느 누구도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상방이다. 저는 뭐 매일 방송을 보니까 알잖아요. 단한 명도 저처럼 이미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미 2주일 전서부터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하락 추세에서 조정을 마치고 재반등이 오려고 그러면 무조건 오늘 월요일날하고 화요일날은 변동성이 무진장 큰 장이다. 왜? 이게 치열하게 치고 받고 싸우는 구간이거든요. 네가 죽냐, 내가 죽냐. 네가 죽냐, 내가 사냐. 내가 사냐, 네가 죽냐. 이거의 싸움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월요일날 무조건 주가가 조정을 끝내고 상방으로 강하게 추세를 돌리지 않는 한 이거는 힘들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장에 갭상으로 왔지만 제 예측대로 단한 번도 지금 틀리지 않고 제 예측대로 계속 맞고 있습니다. 자, 오전장에 제가 3부에 걸쳐가지고 시황 분석을 실시간으로 다 해드렸고요. 이제 오후장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녹음을 해드리고 있는데, 44까지 주가가 아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44, 43. 자, 거기에서 무조건 주가가 돌아야 돼요, 상방으로. 자, 돌지 않는 한 주가는 계속 밀린다. 자,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오늘은 무조건 상방으로 오후장에 돌아야 돼요. 돌지 못하면 이거는 게임 끝난 겁니다. 그래서 단기 하락이 올 경우 지금 현재 2348포인트인데 뭐 2300포인트까지는 하방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단은 하방을 가겠다는 뜻입니다. 명심하시고 제 분석대로 아마 틀림없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조종장이 지금 이제 이게 본격적인 하락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아무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애널리스트들이 저처럼 하락장이 이제 추세가 돌았다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모르니까 못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밀린다고요, 이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밀리는 게 아닙니다. 자, 누차 이비 닳도록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미 장은 하락 추세로 이미 전환이 됐는데, 건전한 아무리 상승장이어도 조정장은 있는 거거든요. 조정장에 건전한 조정장이면 오늘 무조건 지지받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못 올라가잖아. 못 올라간다는 건 힘의 수급이 하방이 여러분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건전한 조정장이 아니라 이러다가 추세가 꺾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전 재산 다 말아먹습니다.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요. 자, 단순한 상승장에 조정이 오는 건전한 조정장이다 그러면 절대 오늘 주가가 이렇게 안 빠집니다. 이렇게 빠진다라는 것은 이미 하락 추세로 이미 전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전환이 들어갔는데 마지막 마지노선이 있거든요. 정말로 추세 하락이냐? 깊은 조정장이 아니라 깊은 하락장으로 되려고 그러면 지지받고 올라가는 구간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 이후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지금 분명히 오죠. 지금 시간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시간에 무조건 주가가 돌아야 된다고. 돌아서 뚫고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뚫고 못 올라오면 이거는 주가가 이미 꺾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꺾이고 있는 거예요. 꺾이고. 이미 꺾였어요. 그래서 잠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는데 마지막 호루는 여기서 무조건 돌지 않으면 또 올라와도 또 때려맞고 밀리면서 오후장에 깨고 내려간다. 네,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죠. 쉽게 회복을 못 합니다.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라. 자, 제 이야기 아침장에 오늘 31일 날 오전장 3부에 걸쳐가지고 다 녹음해 드렸고요. 제 얘기대로 단 하나도 틀리지 않죠. 한 번도 여태까지 제 분석이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황 분석을 내놓으라는 애널리스트들은 왜 못하는가? 지식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잘났다는 사람들이 왜 이런 시황 분석을 못하냐 이 얘기야.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뭐 얘기를 할거 아니야. 자, 저는 이미 흘러가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빠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기 전에 올라간다라고 확인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미리 예측을 드리잖아요. 오늘 어떻게 흘러갈 거다, 내일 어떻게 흘러갈 거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심하셔라. 고점에서 올라가는 종목 쫓아붙었다가 전 재산 다 말아먹는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후장 일부 녹음을 마무리하고요. 중간중간마다 제 시황 재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2000